저기 좀 이야기할게요. 준비. 네가 16분의 표를 보면은 그냥 괜히 심리적으로 어렵다. 빨리 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제일 일반적으로 치는 연주를 제가 한번. 어째 1초나 5초나고 왼손이 된 심표가 8분 심표야 되는데. 왼손은 따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첫째는 이 쉼표를 지키는 게 처음에는 리듬 공부를 해서 이제 해야 되고 박의 첫 머리에 쉼표가 들어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것도 고정된 커리큘럼이에요. 이 곡에서만 이렇게 대입을 한 게 아니라 이랬을 때 우리가 솔솔시레솔 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쉼표를 어떻게 하냐 따디다다 따디다다 근데 이게 은이 나오기 전에 거기다가 음을 먼저 대입을 시키는 거야. 은은 나중에 들어가야 돼. 쉬는 것은. 자, 16분 음표와 16분 쉼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솔솔시레 솔솔솔솔 됐나요? 솔솔도미.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짧은 소리가 16분 음표가 16분 음표를 잘 치고 나머지 뒤에 있는 4분 음표는 기다려줘야 되잖아. 몇 개를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앞에 있는 똑같은 길이로 네 개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 빨라지고 쉼표는 안 지켜지고 4분 음표는 짧아져. 리듬을 딱 잡고 가는 겁니다.